무섭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선두 6번 머니가락과 2위권 적중석의 바깥쪽 9번의 역전입니다. 6번, 9번, 2번. 서울의 사격축 국산육군급의 1400km경 세계차게 출발했습니다. 12월 25일 토요경마 과천 4경기입니다. 본전 경기인데요. 대단히 좀 크게 터질 수도 있어 보이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나아 보이는 마필이, 자, 6번마 머니가라. 마필은 좀 외소한 마필입니다만은 직경 경기 선입 전개로 꾸준하게 밀면서 잘 들어왔는데요. 자, 이번 경주 6번마 머니가라. 자, 요 놈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 쭉 한 방. 자, 박병윤 기수의 9번마 금선맨이 직전 경주 강구를 쓴 아나짤인데요. 자, 쌍복식 6번 9번, 6번 9번, 2번 나의 나라. 6번 머니가락은 김효정 기수 단독선두 붙이기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2위권에서 속속 격차 좁혀 나오는 2번 나의 나라. 외곽에서는 9번 금성맨이 무섭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선두 6번 머니가락과 2위권 접전 속에 바깥쪽 9번의 역전입니다. 6번, 9번, 2번. 제주 토요 5경주 1200m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 제주교차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노리는 달러박스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놓고 때리는 놈은 9번마 보물만찬입니다. 직전 경주 안 가고 덜 가고 장난쳤던 놈. 자, 9번마 보물 만찬. 자, 요놈을 쌍벽 대가리 넣고, 자, 기력 탐방. 자, 직전 경주 완전히 자빠이 때려놨죠. 자, 나유나까지 세워놓고 배당이 더 나옵니다. 자, 6번마 사자부를 노립니다. 쌍복식 9번 6번, 쌍복식 9번 6번. 바깥쪽에 있는 9번 보물만찬의 막판 역주가 다시 돋보이면서 안쪽에 있는 마필주가 이제 역전의 9번 보물만찬이 역전의 성공을 합니다. 12번 돌격기지 2를 올릴까 빠르게 6번 사자우 바깥쪽 치고나면서 2위까지 따라붙고 8번 치고나옵니다. 9번 6번 8번 앞서면서 결선도 갑니다. 국산 4등급 앞말들의 1400m 경주 부경의 5경주 출발했습니다. 부산경마 메인 승부입니다. 오늘 부산경마 메인 승부인데요. 자, 2번마 승리매직 퀸을 놓고 한방 찍어 먹자 그랬는데요. 2번마 승리매직 퀸 뭐 앞말 경주 이 정도면은 한구라 들어오는데 별로 문제가 없겠다. 주력 한 방은요, 종경윤이의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한 8번 마 패션 블레이즈의 선취 쌍복식 2번 8번 2번 8번 2번 승리 매직키 거리차를 더욱더 벌려내고 8번 패션 블레이드가 2위권까지 도약해 있습니다. 5번 소나도로와 3번 플랫베이브 두 마리의 3위권 접전. 2번 승리 매직키는 단독 선두 여유가 있습니다. 남고리 50m 지점에서 2번 승리 매직키 조인권 기수입니다. 8번 패션 블레이드가 2위로 따랐고 5번 소나도로가 3위였습니다.